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촌 아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오늘은 닭발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닭발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해 먹는데 요번에는 초특급으로 맵게 아주 매운 닭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닭발을 사오면 거기 앞에 붙어있는 이렇게 발톱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물기를 소쿠리에 쫙 짠 다음에요. 천일염하고 소주 반컵 정도를 넣고 물을 팔팔팔 끓인 다음 끓은 물에 닭발을 넣어서 한 30분 정도 삶아줍니다. 다 삶아진 닭발은요, 소쿠리에 물기를 쫙 빼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닦아서 소쿠리에 다시 물기를 쫙 빼줍니다. 관절이 마모될 정도로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는요,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요즘 치료 방법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닭발을 구워서 복용했대요. 닭발이 관절의 연골을 재생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운동도 회복시켜준다네요. 그리고 닭발은 신경통, 관절염에 좋은 음식이고요. 닭발 성분 중에 아연은 혈당 조절, 정력 강화, 면역력 기능 강화, 어린이 성장 발육 촉진 등에 많은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피부 미용과 무릎 관절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우와, 정말 대박 효능이죠? 목 허리 디스크에는 닭발이 최고인데요. 닭발 4-5kg을 불통에 넣고 소주 두업하고 생강 한 주먹을 넣고 한나절 푹 고우래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한 컵 반씩 데워서 먹으면 한 달 동안 그걸 먹으면요, 통증이 약화되고 한 달 밥 먹으면 통증이 모두 사라진대요. 우와, 정말 대박 효능 좋네요. 그리고 5년 후에 한 번 더 닭발 섭취를 하면 그렇게 좋다네요. 그렇게 약으로 해 드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조금 매콤하게 닭발 양념 볶음을 할 거거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양의 양념들을 다 넣고요. 그리고 그 아까 한 번 이렇게 30분 정도 삶아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소쿠리에 물기를 뺀 그 닭발을 그 양념에다 넣고 생강 조금, 양파 1개, 마늘 1줌, 그리고 청양고추 6개를 준비해서 그 양념과 닭발을 버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이 눌어붙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이걸 끓여야 돼요.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특징인 닭발은 주로 양념볶음 요리에 많이 이용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술안주로도 즐겨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조금 매콤하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닭발 보면 진짜 참지 못하고 그냥 폭풍 흡입을 한답니다. 닭발은 풍부한 콜라겐과 콘드로이틴, 키틴, 키토산 그런 여러 영양분들로 하여금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효능들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런 좋은 영양분들이 연골의 재생을 도와 관절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개선 및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리고 닭발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콜라겐은요,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경단백질로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 작용을 통해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 관리에도 뛰어난 작용을 한다네요. 우와, 너무 좋다, 그쵸?
그리고 닭발의 풍부한 리놀레산 성분이 혈관 내에 있는 그 노폐물 배출을 돕고요. 혈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시켜 혈관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준대요. 이렇게 혈행이 개선되어지는 효과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 닭발에 많이 함유된 DHA, EPA 등의 불포화 지방산 성분들이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요. 뇌 신경계 활성화를 통해 두뇌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DHA와 EPA 성분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그 두뇌 발달과 성장 발육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닭발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닭발에 함유되어 있는 키토산과 키틴 등의 여러 영양 성분들로 하여금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대항하는 체내 면역 대사를 증진시키는데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와, 이 키토산, 키틴 등의 성분들은 지혈작용에도 이로운 효과가 있대요. 와, 정말 닭발 효능이 너무너무 좋은 거 보니까 정말 자주, 조금 더 자주 많이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매운 닭발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알에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가면서 푹 물르도록 끓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집으로 닭발 드시러 오세요. 이번에는 케첩을 조금 넣었더니 꼭 양념치킨처럼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운 청양고춧가루를 수북하게 한 스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맵고 맛있는지 정말 대박짱이었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